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자 최근에 에너지가 부각되면서 이 전력기기도 주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관련된 섹터들의 부담감은 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신재생에너지, 화석에너지 모두 다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력기기는 에너지를 전력을 생산해도 거기서 이동하는 관점, 그리고 또 전압을 끌어올려서 전력 손실을 줄이는 관점, 그리고 또 압력을 또 변환시키는 관점들을 봤을 때 이런 송배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전력기기들은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관점 쪽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 종목 일진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종합 중전기 제조업체인데 전선 쪽과 전력기기 쪽에 전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유일의 초고압 케이블 변압기 다 생산을 하고 있는 관점 쪽에서 최근 들어서는 또 전력 예비율이 여름이다 보니까 또 무더워서 한 10%대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그에 따른 블랙아웃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지능력 원격 검침 시스템도 부각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이제 구리 같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일진전기의 수익 구조에는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는 측면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한 460억까지 나오면서 변화가 실적 개선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총이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다. 이런 관점 쪽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매수가는 한 7,400원대 밑에서 어느 정도 지지권 확인했을 때 대응한 전략들이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8,700원대, 손절가는 6,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력기기 업체 중에서 일진전기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목표가 8,700원, 손절가 6,7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최근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스마트 그리드주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 뭐 무더위에 관련된 얘기들을 뭐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폭염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뭐 수도권이나 충청 경북 뭐 광주 지역은 폭염 경보, 그다음에 기타 지역은 이제 폭염 주의보를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상당 부분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전일 전기 최대 사용량이 91,386 메가와트로 인해서 뭐 일단 작년도 최고인 91,100 메가와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력 예비율도 전일 7.8%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같이 이렇게 폭염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냉방장치의 가동이 증가하면서 전력 사용량은 좀 더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일 같은 경우도 아마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국내 그 발전 지금 공급량 자체는 한 10만 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전력 설비는 13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3만 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력 설비 중에 한 74%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머지 26%는 정비나 가동 중단, 그다음에 송전 불가 등으로 인해서 사용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송배전 관련된 분야에 확충이 지연이 되면서 관련된 전력 공급이 늘리는 거에 한계가 부딪혀 있는 것도 좀 일부 사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전기를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게 되면 뭐 부각되는 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 주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전력에 IT 기술 접목을 해서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뭐 전선이나 전력, 송배전, 그다음에 전력 IT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오늘 그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이제 LS 일렉트로닉이라고 일렉트릭입니다. 뭐 전력 관련 기기 제작 및 이제 자동화 관련 시스템 제조 업체인데요. 뭐 일단 국내 그 송배전 관련된 뭐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1분기 매출은 전력 기기화하고 이제 자동화 매출로 인해서 상당하게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전력난이 다시 불거진다라고 하게 되면 송배전에 관련된 사항이 좀 더 시장에서 관심 주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송배전 인프라도 지금 수주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57,2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7만 원, 손절은 5만 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전력기기주를 관심주로 꼽아주셨네요. 임순재 소장께서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LS 일렉트릭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